사람이야.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마. 왜 원하는 일 아니었나? 뭐라고? 뭐야? 나 지금 좀 우리 약속을 하자. 뭐? 애드립 대결. 아, 프로포즈가 마음에 안 들어? 어쩌고 어째? 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앞으로 정확히 두 시간 후에 약혼 발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하나, 둘, 셋! 되게 많이 외우고 이제 막공 시작이 2분 전인데요. 사실 겁도 되게 많이 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는데 팬분들이 되게 많이 힘을 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했어. 잘했어요? 진짜야? 오빠 갔다 올게. 화이팅! 음악까지 집중해서 되돌아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드라마 씬 하나하나가 아까워서 잡아놓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도 너무 아까워요. 진짜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어요. 태근 오빠가 A+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은 걸로 보이죠, 그죠? 아, 그럼. 그죠? 영향력도 크지. 어, 그럼요. 그럼. 아니 너무 열심히 하고 착해가지고 네. 너무 고생했고 32회 짧지 않은데 16회도 아니고 20회도 아니고 짧지 않은데 너무 고생 많아가지고 너무 이쁘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청파티 때 술 무지하게 먹으려고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한 후배고요. 그리고 아이돌들하고 많이 연기를 해봤는데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돕고 싶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같이 찍는 씬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가수로서는 너무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도 나 잊지 말고. 뭐야 주위에 형도 잊지 마라. 저의 첫 드라마 호텔 킹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처음 촬영을 시작했던 곳인데 마지막 촬영도 여기 똑같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호텔 킹 하면서 배운 점도 너무 많고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좋아요. 좋은 감독님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배우분들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홍빈이 형이 또 기분 좋은 날 촬영 막바지에 이제 또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희 빅스가 응원차 그리고 또 다행히도 또 기회가 돼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역할이 네, 역할이 네. 이제 엑스트라지만 빅스 역할, 모델 빅스 역할이 이제 빈이 형과 빈이 형의 여자친구분이 이제 딱 구경을 하고 계실 때 저희 빅스가 딱 등장하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여자친구분이 또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홍빈이 형이 딱 그 질투하는 씬. 아, 빅스가 제일 싫어. 이건 진심이에요. 이건 대본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선생님, 이것도 손 뭐야? 이거 팬들이 주신 건데요. 뭐야? 수건이랑 이렇게. 그랬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뭐. 맛있다. 저의 첫 드라마 작품이었던 기분 좋은 날이 마지막 촬영을 맞이했습니다. 저에게 지오란
제가 욕심내던 학생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였고요. 좀 미안하네요. 좀 더 매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해서 지호를 제대로 못 보여줬던 것 같아서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네, 오랜만에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지호였습니다. 기분 좋은 날에 시청해주신 스타일라이프 분들, 이렇게 정말 보면서 힐링되고 기분 좋았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웃고 행복해지는 드라마여서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끝났지만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무서운 모습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릴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분 좋은 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저희 사랑하는 팬들이 이렇게 맛있는 추러스를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저번에도 한 12개 먹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20개 도전할게요. 야, 돼지대도 좋아해 주시겠지? 자, 하나, 둘, 셋, 픽!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트콤을 시작하면서 되게 지금까지 못 받아왔던 그런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받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묘하고 좋고 뜻깊어요. 그래서 시트콤으로 제가 연기를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이렇게 큰 선물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겠죠?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영아, 잘 먹을 때. 맛있겠어요, 형. 욕심 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어때요? 맛있겠죠? 이게 다 저희 고객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음식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무대랑은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길게 여러 씬을 찍는데 무대 위에서는 정말 딱 3분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팬들한테나 대중분들한테나.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색달라요. 연기도 재밌고 무대하는 것도 재밌는데 연기는 되게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네, 하수기 24번지 촬영이 끝났는데요. 굉장히 아쉽고 저의 첫 연기 도전이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쁩니다. 하숙 24번지는 저에게 있어서 배우 이재환으로 첫 걸음마를 뗄 수 있게 도와준 아주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첫 작품 하숙 24번지 사랑합니다. 네, 하숙 24번지를 시청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배우 이재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별빛 진짜 사랑해요. 내 사랑.